오늘은 운명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명적 사랑에 빠지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명적인 사랑. 그런데 운명적 사명을 깨닫다. 운명적인 사명. 거기에 빠져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렇게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또 하시는 이 시기가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능력으로 치유하신 이후에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이 시기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이런 식으로 편집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운명적 사명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운명적인 사명,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택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사명,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명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그 17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변화산의 그 능력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예 귀신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 이후에 바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에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주님은 이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질 거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가능한 것을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고 또 변화산의 엄청난 영광, 하나님이신 걸 보여준 다음에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엄청난 고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두 번이나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제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시죠. 예를 들어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다 알고서 지금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 다음에 이런 예언을 하시고요. 변화산에 하나님의 본체인 걸 보여주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마태복음 있는 대로 하면 이제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그 고난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줄 알면서 당하신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인 다음에 인자가 선에 넘겨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때요. 뭐 어차피 갈 데가 없어서 붙잡혀서 넘겨지는 게 아니고 대항할 수 없어서 넘겨지는 게 아니고 그것 있을지 다 알고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다 옮겨버려.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런 능력이 있고 변화산에 하나님의 본체인 것 보여줬고 영적인 세력도 꼼짝 못할 만큼 강력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건 만약에 그 길을 안 가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음이나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꼭 이루어야 되는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산을 옮기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능력의 실행 여부보다도 자신의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아주 보람찬 일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을 만큼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자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주님께서는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산을 옮기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 험한 내 앞길을 막는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주신 사명, 그걸 위해서 제가 그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땀을 흘리며 넘어야 할 사명으로 그 힘겹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산맥을 넘고 나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위대한 생애로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 이런 매듭들이 아주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택적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운명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옮겨버리고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가겠노라고 작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꼭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이 선택적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이라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망각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들 이후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한 걸까요? 참 이상해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
그 엄청난 기적 다음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을 넘겨져서 죽임당할 거다. 변화산의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엄청난 능력, 그 다음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43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행한 그 기적을 보고는 하나님의 위엄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긴다는 게 두 번이나 좀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아두라. 이 말은 뭐예요? 잊지 말아라. 망각을 경계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만큼 그렇게 위대해진 순간에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라는 겁니다. 인자가 장차 뭐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운명적인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 높임을 받는 그 순간에,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칭찬을 많이 하고 너무 잘되고 좋은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전부 다 높이고 찬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넘겨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데,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잘못하면 이거 잊어버리겠거든요. 하도 칭찬하니까, 하도 높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이런 지경에서 내가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온 게 아니다. 사람을 섬기려 왔고 십자가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귀에 담아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운명적인 사명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 가난한 고생을 딛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상의 지위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상에 오른 날부터 아주 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이제 파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당에 잔뜩 쌓아져 있는 기와장을 긁었다가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뒤뜰로 다 땀을 뻘뻘이면서 옮기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그런 다음에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 밤에 또 그걸 뒤뜰에 있는 거를 갖다 기와장을 다 땀을 뻘뻘이면서 마당으로 옮기는 거예요. 친구가 그 소문을 듣고서 정말 그런 거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고 놀래가지고,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왜 그런가 했더니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런 말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함으로써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이네.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 나태해질 정도라면 하물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치를 어찌하겠는가. 파멸이 오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려웠던 경험이나 그때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네. 그리고 기와장을 계속 날랐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선조들 지혜롭죠. 제상의 자리에 올라서도 어렵고 힘든 일, 몸이 잊어버릴까봐 몸으로 땀을 흘리면서 새벽과 밤에 매일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 일을 잊어버리면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삶이 늘 그러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향유 냄새가 가득 부어지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잔치 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장사될 나를 위해서 예비한 거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내 장례를 지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잔치 속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장례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장례식이다. 십자가를 잔치 속에서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위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그 영광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 집 짓고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광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적의 사건 한 두 가지 지나면서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너 귀에 담아둬라.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뭐는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재물이 되러 왔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섬김을 받으러 왔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영광의 순간에 운명적인 사명의 고난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순간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귀한 직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과 칭송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운명적인 사명, 우리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속에서도 사명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대한 망각은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낭비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작가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면의 근거를 갖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붕괴한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준 사명이라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 근거를 잃어버리면 웃다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영광 중에 폭삭 망하게 돼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운명적 사명, 망각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운명적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잘 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사명에만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운명적 사명이라는 것은 시선의 선택입니다.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선의 선택. 그럼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장 22절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보면 앞에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뭘로 끝나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 22절 이후에 변화산의 모습, 귀신들을 알려 치료하는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44절에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하시되, 자 45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뭔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겠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가슴이 갑자기 턱 멈추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기고 싶은데 꼭 그렇게 한참 신이 나갖고 들뜨고 우편에 좌편에 그런 말 안 깨달라는 말 하려고 그러면 꼭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제 죽게 된다 이러시니까 제자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29장 22절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도 봤고 그 소리도 들어놓고도 죽음의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고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보였잖아요.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 보였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봤다면 우리 주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진들 그것이 끝이겠냐고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양측면의 모습을 보고 들어놓고도 부정적인 곳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비극적인 측면을 확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본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순환을 당할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활은 상상도 안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한 다음에 나타나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고난만 생각했지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전부일까요? 그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시고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만 줬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인간관계 속에 육체적인 질병 속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는 그것만이 다일까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가치 있는 영적인 보석들을 얻게 하고 영성이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하게 되고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값진 영적인 진리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한 측면만 전부인 것처럼 본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게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은 부분적인 것,
제한된 것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사해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청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저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시선의 맹점입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 시각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뭐에만 익숙하냐면요, 어두운 면을 확대해서 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독특하게 병든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극과 행복을 동시에 보여주면요, 늘 비극적인 것에 눈이 머물러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이야기죠? 자, 음식점을 여러분이 만약에 만든다면 흥부집이라고 하겠습니까? 놀부집이라고 하겠습니까? 음식점을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한다 하면은 흥부집이라고 할래요? 놀부집이라고 할래요? 예? 흥부집? 놀부집? 그 곤란하죠, 그죠? 예. 보통 여러분 어때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 보면 놀부집이 있죠. 흥부집은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흥부집 음식점 본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음식점 이름을 놀부집이라고 지을까요? 놀부하면 느낌이 어때요? 부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느껴지죠? 여러분 읽어봤어요, 그거? 예? 나중에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게 누가 거지가 돼요? 진짜 부자는, 최종적인 부자는 누구예요? 나중에 놀부다 먹여 살리잖아요, 흥부가. 근데 요즘 이미지가 어떻게 됐냐면요, 한 번 딱 고정하거나 그러면요, 그냥 그걸 갖다가 끝까지 밀고 나간다니까요. 놀부가 망했다니까요. 흥부가 부자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야기의 결말을 생각하면서 그걸,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해야지. 아니 중간만 보고서 그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놀부가 되고 싶어요? 흥부가 되고 싶어요? 흥부가 되고 싶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신당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무슨 이야기도 하신 거예요?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흥부라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제자들은 지금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데, 넘겨진데, 배신당한데, 팔린데, 이거에만 그냥 정신이 팔려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찌그러지면 잘 펴지지 않는 공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흥부처럼 사는 것보다 놀부처럼 악착같이 살아야 부자라일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면요, 흥부처럼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대신 곤장 맞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땅에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고요, 놀부같이 살다가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그림이 있어요. 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안에는 책상 위에 화병이 하나 놓여있고 TV가 하나 놓여있었어요. 근데 커다란 화병에 너무너무 화려한 꽃이 찬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TV에는 그 TV 화면에 뭐가 그려져 있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액자 안이에요. 그러니까 TV가 있어도 얼마나 뭐 작게 표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TV 안에 어떤 화면이 그려있었냐면은 사람의 목이 참수당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탁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끔찍해. 잔인해. 뭐 저런 그림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야, 화사하다. 정말 예쁜 꽃이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참 이상하죠? 책상 위에 있는 화병에 화려한 꽃은 안 보고 그 책상 위에 있는 옆에는 TV의 화면 속에 나오는 작은 그 잔인한 장면으로 그림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화폭에 화려함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연도 있다면
여러분은 보통 뭐에 힘들어해요? 그 힘든 한 가지가 만 가지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손이나 발에 가시 박힌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온몸에 가시 박힌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한두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만 가지 잘 되고 좋은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거 한 가지가 자기 인생의 지금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비극에 집중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비극으로 끝날 분이 아니세요. 넘겨지고 팔리고 배신당하지만 그분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꿇게 될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걸 거듭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이야기한 고난당한 이야기만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감히 묻기도 두려워해요. 아니 묻는 게 왜 두려워요? 예수님 두 번씩이나 말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왜 안 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치우친 시각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운명적인 사명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조그만 것이 내 생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어려움 이기면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어려운 그 측면이 모든 것인 것처럼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운명적 사명의 자리에는 비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과는 희극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고 충만한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똑같은 주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시각 차이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은 그걸 지으러 나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적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비극만 있나요? 아니면 영광도 있나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거기는 고통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운명적인 사명, 그걸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피할 수 있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망각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의 영광을 주실 때 운명적인 사명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칭찬받는 속에서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의 선택을 잘 하십시오.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주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현실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운명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기대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운명적인 사명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우리는 기꺼이 선택할 것입니다. 피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고난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산 안 옮기고 그 산 오르고 또 올라서 정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운명적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신 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